안녕하세요. 우아한 주방의 알프레도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대만 요리를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우아한 식탁의 알프레도입니다. 오늘 함께할 친구는 우리 쯔위의 나라, 트와이스의 쯔위의 나라, 대만에서 온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남자 오가명입니다. 가명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온 가명이라고 합니다. 대만어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大家好, 我是来自台湾的 우자민. 那现在我现在在东国大学当交换学生那马上就要离开韩国回去台湾了谢谢大家 자, 어쨌든 우리 가명씨 가명씨도 이거 한잔 우리 웰컴 샴페인 한잔 해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잔 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진짜 알아요 여기가? 여러분, 대만과 한국의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요즘 그 굉장히 대만 음식들이 핫하거든요. 그 닭볶음밥 이런 거 아시나요? 닭볶음밥? 닭날개 볶음밥?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닭날개 볶음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닭날개 볶음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데리야끼 소스나 바비큐 소스 아니면 그런 볶음밥을 찌고 해서 파는 대만의 요즘 가장 핫한 간식이라고 해요. 그럼 대만에 가보셨어요? 아, 대만 제가 이렇게 잘 안 가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닭날개 만두? 닭날개 볶음밥.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저희 시간에는요, 여기 준비된 이런 네, 신선한 재료들을 이 알프레도의 손길을 통해서 즉석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대만에서 온 대만 자취생 우리 가명 씨가 이마트에서 나온 간편 식품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피콕샵에서 나온 새우 볶음밥 요거랑 이미 조리되어 있는 그 텍사스 윙 그거를 이용해 갖고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둘이 요리의 맛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리 짱! 네, 그럼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요 파를 썰 거예요. 제가 파를 썰 건데 가명 씨는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네. 우리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알프레드의 순서, 두 번째가 가명이의 순서. 가명에서 네. 가명이가 만든다 으쨔 네. 하는 잘 보겠습니다. 네, 볶음밥 한번 해볼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그런 데서 굉장히 아는 척을 했지만 대만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만 문화를 우리 가명 씨가 대만 문화 전도사로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대만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저 대만 영화는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의 소녀시대랑 말할 수 없는 비밀. 제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나의 소녀시대 특히 그 여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게 둘이 그래요. 연애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 대만 사람들이 연애를 좀 좋아하는 그런 로망이 있나 봐요. 좀 약간 영화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대만 영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학원물? 학원 로맨스물? 약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네. 약간 그런 게 조금 대만 사람들이 감성이 확실히 있나 봐요. 드세요? 한국에서 또 네. 하나 대만 영화도 유명하거든요. 그 제목은 그 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아, 소녀. 아, 저 그거 알아요. 그 시절 봤어요?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네, 네, 네 맞아요. 그거 네. 그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억압적인 상황이 사실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공부만 해라. 네. 여기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에서 오히려 또 그런 학생들의 로맨스, 사랑 이런 게 또 인기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만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화를 보기도 하나요? 있죠. 어떤 거 있죠? 제일 유명한 영화가
부산행. 부산행? 부산행이에요. 아, 우리 또 우리 공유 씨. 공유 네, 형. 맞아요. 공유 형 이거 보시면 와. 연락 한번 주세요.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네. 대만 사람들 약간 대만 여자들 공유 같은 스타일 좋아하나요? 되게 좋아요. 우리 지금 같이 보는 다 공유의 네. 그 부인? 아 공유의 네, 부인들 네 자기의 아. 그렇게 불러요. 약간 뭐랄까 역시 먹히는 얼굴이네 공유. 우리 펠라들 오늘 감행하는 말 잘 듣고 대만 가서 아 나 좀 생겼는데 하고서 도전하지 마세요. 공유처럼 생겨야 된답니다. 나! 어쨌든 우리가 이 대만이 사실 이렇게 음식도 비슷한 게 좀 있고 네. 한류의 시초가 좀 대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돌들 처음에 알게 된 아이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명은? 아마 한 중고등학생 때. 아, 소녀시대? 네. 그럼 가명이 지금 몇 살이죠? 22살? 22살이요. 22살이면은 가명 거의 중학교 때 어, 맞아요. 중학교 때 소녀시대가 네. 거기서 뭘로 들어갔을까요? 뭘로 갔지? 네. 무슨 노래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지예요. 아, 지. 네, 그래요. 네. 우리 가명은 그러면 한국에 오게 된 게 약간 한류 문화에 좀 영향을 받아서 온 건가요? 네, 그렇죠. 뭐 봤어요? 뭐 혹시 소녀시대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그 네. 제가 그 한국어 배우는 이유는 네. 사실 소녀시대 아니고요. 네. 그 드라마예요. 오래된 드라마. 하이키크. 하이킥! 네. 와, 하이킥 진짜 내가 볼 때 약간 신세경 나왔던 아, 그 가면 드라마예요. 가면 또 그럼 고1 때쯤 됐을라나? 한 고등학생 때쯤? 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딱 보고서 아 나는 성인이 되면 한국을 가야겠다 네. 이렇게 아, 여러분 이렇게 한류가 대단합니다. 네. 자 어쨌든 약간 대만의 향이 올라오나요? 대만에서 굴소스를 듣나요? 대만 향이 좀 올라오나요? 파볶음밥 이런 거? 네. 잔재주 하나 이렇게 좀. 울퉁불퉁. 이런 잔재주. 대만 가서 꼭 한번 나중에 제가 대만 가면 가명이 좀 놀아줄 거죠? 네. 기대됩니다. 대만. 먼저 슈드부 더전. 냄새는 심하게 나는 거. 드럼지 같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닭에다가 제가 발라놓은 닭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살 일단 넣을게요. 볶음밥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제가 아까 만두라고도 설명을 한 게 약간 만두 빗듯이 이렇게 넣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사실 지금 좀 약간 너무 많이 넣었어. 한 숟갈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넣어서 이렇게 막아갖고 우리말로 이거 이라고 이쑤시개. 네 이쑤시개. 이쑤시개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좀 잘 막아서 만두 마냥 하면은 완성이 된대요. 오. 하나 준비됐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게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밥 많이 넣지 마시고 밥 일단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넣고 약간 근데 가명 누구 닮았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진짜요? 누구 닮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유재석. 유재석? 네. 약간 닮았다. 혹시 이센스라고 들어봤어요? 이센스? 이센스? 네, 어떤 센스요? 어떤 센스야? 이 센스가 어떤 센스가 아니라 일단 우리 이거 보는 남성 펠라 여러분들 이거는 제 친구들이 거짓말을 친 걸 수도 있는데 대만 가면은 그렇게 한국 남자 인기가 있다고 아 한국 남자 인기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볼 때 약간 아 형이 남자들끼리 그런 거 있고 드라마 약간. 때문이에요 아 드라마 때문이에요? 네 약간 한국 남자가 인기 많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얼핏 들어갖고 다 드라마 봐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약간 네. 한국 남자가 먹힌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대만 여자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약간 원래 남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하면서 야 내가 대만을 갔다 왔는데 아 대만 여자들이 날 너무 좋아. 약간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좀 인기가 있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좀 자기의 생각엔 드라마의 남주인공하고 현실의 남자가 아. 한국 남자가 차이가 뭔데요? 일단은 현실의 한국 남자는요. 네. 제가 딱 그 평균 이하예요. 제가 딱 평균 정도? 저 평균 되나요, 감독님? 평균 정도 되나요? 아, 저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 저 평균인가요? 하니까 지금 갑자기 번개 쳤어 지금. 네. 제가 그래서 아, 한국 남자들은 이거 봐 번개 치잖아요. 한국 남자 얘기하니까 번개 쳐. 자 우리 아니요. 일단 제가 굉장히 소량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맛 평가를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소량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명이 맛 봐줄 거거든요. 이제 가명 타임이에요. 가명 타임. 네, 그래서 한번 밥 뭉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기증 나요. 빨리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자, 완성합니다. 아, 완성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명이 데운 것까지 플레이팅을 해서 손을 한번 땡겨주시겠어요? 자, 가명 이제 준비된 거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네. 편하게 한번 맛봐보세요. 맛보겠습니다. 자, 일단 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마트에서 만든, 자, 이마트에 있는 것들로 만든, 자, 한번 그럼 가명 네. 먹겠습니다. 네. 한 입에 뜨겁지 않나요? 최고예요, 최고? 최고? 어느 정도예요, 이거? 맛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완전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자, 이제 누가 봐도 볼품없는 마찬가지로 한번.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밥도 홈메이드, 제대로 홈메이드. 자, 그죠? 밥도 홈메이드, 벌어진다. 자, 한 입. 야무지게. 오! 의외로 괜찮아요 이거?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해. 생각보다 응.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네. 저 한번 먹을게요. 그 양념에 응! 그... 생각보다 괜찮네. 저 이거 한번 먹을게요 저도. 네. 아, 저 손으로 먹을게요. 괜찮나요? 네. 괜찮네 생각보다. 네. 아, 맛있다. 이게 더 편하다. 맛은 이게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약간 햇맛이 살짝 나. 어떻게 오늘 가무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집에서 본인이 좀 누군가에게 대접한다고 했을 때. 네. 어느 거 좋아하냐고요? 네, 그쵸. 이게 감자기죠. 이거요? 간장이 감자, 데리야끼. 감자예요. 데리야끼. 데리야끼. 네, 타이 데리야끼 소스. 이런 맛이 좋아요. 아, 이런 맛을 더 좋아해요? 네. 이게 여러분 비주얼을 좀 그렸어도 맛은 이게 조금 더 유난 사람 입맛인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이게 좀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여자친구들 또 남자친구들 도시락 싸줄 때는 이마트 걸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어쨌든 우리 오늘 만들어 본 요리 맛은 현지인의 맛을 사로잡은 건 제가 사로잡은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한번 함께 요리도 만들어보고 대만과 한국 문화 차이도 좀 얘기해보고 대만이 어떤 나라다 설명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함께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비록 이번 주 바로 대만에 떠나지만 떠나요. 오늘은 그런 비슷한 고향 맛과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요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거기에 또 다른 재생 목록에 요리 영상만 따로 올라가고요. 또 우리가 메이킹 필름 히든 영상 같은 것들도 올리고 자주 여러분께 밝은 모습으로 매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매주 다른 나라에 매주 다른 요리로 여러분들께 찾아갈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밑에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가명씨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왕 시타, 시타.